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이 세 명의 대법관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선관위 선거정보 일개 다섯 명이 제가 이제 싸움하면서 제가 노리는 게 그 그래프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본투표 이겼는데 사전투표가 가지고 20% 진 거예요. 그래서 다섯 명 딱 만나면 야 인마 너 컴퓨터 프로그램 어떻게 땄어? 이게 말이 돼? 너 나한테 보여봐. 이렇게 하면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다섯 명은 이미 아이고 장재원 박사님 와봐도 나한테 안 됩니다라는 걸 히든카드 다 갖고 있어서 히든카드 그 히든카드 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장학일 목사님이 줘가지고 보니까 히든카드가 바로 이게 3년 전에 대법관 3명 여기 좋았지만 조재현, 천대엽, 이동원 이 3명이 본투표 이겨도 사전투표 20% 줘도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리죠 판결을 알던데 에? 이거를 이제 3년 전에 이 세 명의 영어로 정말 욕하고 싶은 이 대법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일부러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부러 한 것 같지, 그죠? 아무도 뭐, 대충 못하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어저께도 이제 그 검찰 통해가지고 수사관을 만나면 수사관이 그냥 혐의 없음 하면 딱, 혐의 없음. 딱 네 단어. 혐의 없음. 그 근거가 바로 제가 오늘 고발하는 이 세 명이 만든 3년 전에 7월 28일에 이게 판결문입니다. 이게 뭐냐? 본투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마이너스 20% 줘도 정당하다. 그럼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조만간에 수고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여기 저 맹주성 교수님 특별히 또 오셨는데 4년 전에 이런 했던 분들이 이 농간에 이 세 명한테 사우전 전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3년 전에 22년 7월 28일 날 이게 세 명이 그냥 판결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이게 야주 아주 대못이 돼버렸습니다. 대못 선거에 이 대못을 빼내는 게 아니고 이 세 명을 완전 큰 벌에 박혀야 되죠. 그죠? 아 대못을 막아서 빼내는 게 아니라 대못 큰 놈을 국민들이 크게 벌을 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 저 많은 분들 와서 고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받고 나면 제가 조만간에 이제 과천 경찰서 가서 아마 고발인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할 텐데 그때는 생명을 걸고 과천에서 그냥 텐트 쳐가지고 생명 걸고 혐의 없음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거꾸로 그 수사관들이 제가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로 군생활 했기 때문에 그 과천 경찰서는 수사관이 컴퓨터 수사관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군대식으로 경찰청장한테 지원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 좋은 사이버 경찰대 있지, 그죠? 사이버 수사대. 그거를, 과천경찰서장이 경찰청장한테 원하면 경찰청장이, 오케이, 대한민국 최고 잘하면 사이버 수사대! 가가지고 장박사 말이 맞는지, 다섯 명이 맞는지, 사이버 수사대가 일주일이면 끝나겠지, 그죠? 그래서, 검찰 가기 전에, 저 사이버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누가 말이 맞는지 점검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하시도 다음에도 또 과천에 와서 가지고 저랑 같이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